안녕하세요. 핏다워 사이즈입니다. 오늘은 데님 추천, 세 가지의 데님 추천을 할 건데 다리 컴플렉스가 조금 있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바지를 가지고 왔어. 그냥 와이드 핏은 너무 꾸민 듯한 느낌이 나고 조금 부담스럽다 하는 친구들, 슬림 스트레이트 테이퍼드 핏은 너무 좀 종아리 쪽을 조여가지고 입기가 힘들다, 혹은 그런 핏이 좀 진부하다. 이게 슬림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다리 핏이 예쁘게 잘 빠진 사람들이 입으면 괜찮은 핏이잖아. 또 와이드는 또 마니아틱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어떤 바지를 입어야 하나? 그거 형이 가져와서 딱 세 가지 브랜드 가지고 왔고 내가 직접 선정을 했어. 그리고 그 데님 코디를 롤업한 상태, 롤업하지 않은 상태 두 가지로 여섯 가지 코디를 지금부터 보여줄 거니까. 근데 지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즌이잖아. 이 시즌에 어떻게 코디를 하면 좋을지, 룩북 같은 거 그런 걸로도 참고를 해주면 괜찮다. 쉽게 편하게 코디를 했지만 평범하지 않은 코디들로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그냥 쉐이키야. Fit the size. 오늘 첫 번째 브랜드를 가지고 왔어요. 기본 청바지를 굉장히 잘하는 브랜드, 가성비 브랜드 하나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은 이 브랜디드 청바지를 추천해주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야. 가격은 또 68,000원, 78,000원 요지랄로 판매하고 있는데 세일하면 또 짭짤해요, 살만해요. 스탠다드한 핏이 굉장히 잘 나와. 근데 나는 뭐야, 패션 유튜버잖아.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직업이 뭐세요? 아니면 뭐 친구들 만나가지고 직업이 뭐야? 나 패션 유튜버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 존나 울터. 근데 스탠다드한 청바지, 무난한 청바지를 입고 나가면 내가 뭐 좀 그렇잖아. 나는 그래서 약간 힘을 뺀 듯한 스타일리시한 그런 코디를 하는 걸 좋아하거든. 근데 브랜디드는 스탠다드한 핏이 좀 강세야. 법 그러나 브랜디드에도 스타일리시함을 어필할 수 있는 청바지가 있지. 그걸 내가 또 이제 딱 가지고 온 거 아니야? 코디부터 한번 볼게요. 에? Fit the size. 자, 먼저 롤업하지 않은 거 한번 보자. 와, 뭐 깔끔하다. 가을에 또 맨투맨 코디 많이 할 거 아니야. 맨투맨 코디 하는데 약간 좀 무난한 느낌이 든다 하면은 흰색 티셔츠 레이어드 국룰이다. 왜냐면 맨투맨 코디가 딱히 할 게 없어. 무지 맨투맨을 많이 입는데 이렇게 좀 디자인이 들어간 요런 맨투맨 하나 입어주고 바지 핏을 요런 식으로 가주는 거야. 슬림하게 달라붙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와이드 해가지고 약간 좀 언밸런스한 그런 룩도 아니고 적당히 스트레이트로 축 뻗어나가면서 꾸안꾸 핏이 딱 느껴지지 않아? 팔 롤업한 거라든지 정갈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빠진 흰색 티셔츠 레이어드라든지 바지 핏, 다리 실루엣이 드러나지 않는 그냥 뭐 무분별하게 잡힌 저 핏에서 꾸안꾸한 느낌이 나잖아. 거기다 살짝 끝에만 롤업. 요게 청바지가 내가 왜 특이한 청바지라고 했냐면 여기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잡혀있거든? 뒤에도 똑같이 이렇게 라인이 잡혀있어. 이 앞에도 예쁘지만 이 뒷모습이 굉장히 예쁘다, 입었을 때. 그리고 롤업을 할 때 여기 봉제선이 동서남북으로 다 나눠져 있어. 바지를 그냥 존나 조사가지고 그냥 다 이어 붙였다고 보면 돼. 그런 디테일을 낸 거야. 나는 솔직히 이게 브랜디드에서 나왔다고 했을 때 이 새끼들 청바지 특이한 거를 만들었네? 하고 한번 입어봤어. 근데 괜찮아. 지금 룩에서 보는 거 같지? 편안한 핏이 바로 연출이 돼버리잖아. 거기다가 신발은 또 뭐야? 꾸안꾸한 청바지 입었는데 신발에 딱 힘을 또 줘야지. 아직 춥지 않잖아. 나이키 스투시 스피리돈 신을 수 있다, 그 얘기야? 너무 힙하게만 매치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단정한 룩에도 저렇게 믹스 매치로 잘 어울려. 힙한 감성이 있지만 워싱이 잘 빠졌어. 그리고 브랜디드가 사실 좀 사이즈가 타이트하게 나와서 웬만한 34 사이즈, 지금 183에 90kg인 내가 잘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요거는 편하게 잘 맞아. 일단 여유롭게 나온 거야. 바지 자체가 풀어 헤쳐서 입은 것도 한번 보자. 롤업하지 않고 이번에는 좀 힙스럽게 갔어. 겐지가 좀 흐를 거야. 선글라스를 또 썼거든. 오늘 내가 가져온 청바지들은 기장이 다 길어. 그래서 롤업을 하지 않잖아. 그럼 바지 밑단 신발에 접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좀 주름이 생겨. 요 주름들이 굉장히 꾸안꾸한 느낌을 잘 내고 자연스럽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바지를 또 추천하는 이유도 있어. 거기다가 디자인까지 내가 아까 말했던 대로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갔잖아. 여기 가운데 이렇게 쏴. 그러니까 또 이게 심심하거나 그런 느낌도 없어. 무난한 디자인에 디테일이 들어왔어. 근데 이게 과하지 않고 적당히 스타일리시라는 거. 이 적당이라는 단어, 거기에 맞춰서 제품을 생산해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 싸구려 그게 아니라 YKK에도 정말 괜찮은 지퍼를 썼고, 부자재라든지 지퍼라든지 봉제 그런 거는 힘 잡을 데가 없어. 그럼 두 번째 바지는 뭐야? 바로 요거 플렉진 라츠. 플렉진이면 플렉진인지 무슨 라츠야 하는 새끼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플렉진의 세컨 라인이라고 보면 돼. 가성비 버전. 플렉진에서 새롭게 전개하는 브랜드인데 이번에는 뭐 라츠 오브 피플 이지랄 해가지고 심플웨어, 합리적인 가격의 데님을 출시했거든. 99,000원, 109,000원 요 정도에. 플렉진이 또 데님 씬에서 짬밥이 있잖아. 그래서 바지 만듦새라든지 이런 금속 부자재 YKK 요거 이런 부자재를 쓰는데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 만듦새는 최고다. 그럼 핏을 봐야지. 첫 번째 롤업을 하고 코디를 했어. 지금 이 시즌 살짝 시원시원해질랑 말랑 할 때 가장 코디하기 좋은 게 요런 바스크 셔츠에다가 데님 스트레이트 쭉 입어주는 거. 요런 거 정말 괜찮아. 요런 스타일은 이제 막 트렌디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트렌디하게 계속 유행 없이 입을 수 있는 그런 룩이거든. 플렉진 라츠는 무신사 내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고, 뭐 플렉이랑 비교했을 때는 미세하게 영하고 트렌디한 느낌이 있어요. 요거는 20대, 정확히 20대를 겨냥하고 나온 청바지 브랜드지. 다리 실루엣 드러나지 않고 떨어지는 이 핏 너무 좋아요. 여기다가 솔직히 더비를 신어도 괜찮은데, 이렇게 얄쌍하게 빠지는 블로퍼 같은 거, 구두 같은 거 요런 거 신어도 괜찮아. 요거는 한국인이 많이 코디한다기보다는 외국인들이 요런 식으로 많이 코디를 하지.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바스크 셔츠라고 하는데 요런 거 하나 있으면 정말 괜찮고. 세인트 제임스인데, 내가 맨날 세인트 제임스 수축률 존나 심하다고 욕하고 그랬는데 요만한 바스크 셔츠 브랜드가 찾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요걸로 했어. 간혹 보면 이런 바지들이 내 다리를 짧아 보이게 한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키가 좀 작은 친구들 중에 사이즈를 키워야 되는 친구들이 있잖아. 그런 친구들은 기장이 엄청 길게 나와. 어느 정도 수선을 보고 입어야지 그냥 그대로 입으려다 보니까 사이즈 미스가 나는 경우가 있는 거야. 좀 스타일리시하다라고 하는 여자들이 즐겨 입는 바지 핏이야. 남자들은 사실 아직까지는 와이드하면 와이드, 슬림이라면 슬림, 허벅지 좀 있는 사람들은 테이퍼드 정도 이렇게 있는데, 쭉 떨어지는 와이드 핏 요런 바지를 입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너가 무난한 스타일을 탈피하고 싶다면 이런 바지 핏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 그리고 롤업을 딱 풀어봤어. 저렇게 툭 떨어지는 거 신발까지. 그래갖고 약간 좀 불특정하게 좀 이렇게 좀 구김이 좀 이렇게 생기지, 라인이 좀 이렇게 잡히지. 그리고 가디건이나 셔츠 이렇게 푸는 거, 저런 거는 일상 속에서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기온차가 심해지잖아. 고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실용적이고 굉장히 편한 룩이잖아. 거기다가 바지 핀 뭐야? 깔끔해? 부담스럽지 않아? 그렇게 딱 깔끔하게 떨어지게 입어주는 거야. 표정도 봐봐 새끼야. 자신이 있잖아. 자주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슬림하게 떨어지는 바지 입을 수 있어. 다리 핏은 괜찮거든. 근데 내가 대가리가 커가지고 거의 뭐 추팝추스야 새끼야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난 슬림한 핏을 좋아하지는 않아. 근데 약간 댄디 남친 룩 요런 거는 또 슬림 스트레이트가 꽂히긴 해. 그럴 때마다 나는 좀 이제 어깨가 이렇게 넓어 보이는 광배를 싹 피고 이러고 다니지. 안녕하세요, 피터 사이즈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체형의 사람들이 편안하게 착용할 수가 있어. 요즘에는 딱 요정도 기장, 핏 가장 트렌드한 것 같아, 데님. 오늘 추천하는 브랜드 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똥망 똥말이야 듣보자 브랜드긴 해. 그리너리라는 녹색 나뭇잎을 가진 그런 브랜드인데, 뭐 녹색 나뭇잎처럼 변화와 새로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브랜드네. 중2병이야 이 새끼야? Fit the size. 죄송합니다 광고주님. 예, 저는 그냥 just kidding. 여기는 내가 여름에도 요거를 자주 입었었거든? 연청인데 이거 그리너리 바지인데 통이 와이드하게 나와가지고 요런 청바지 컬러도 괜찮아, 워싱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리너리를 가지고 왔다. 바지 핏 보면서 갈게요. 야, 좀 덩치가 딱 이렇게 커 보이는 니트에다가 저렇게 딱 입으니까 뭐야? 먹힌 뭐야? 남자답고 듬직하고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남자친구로. 이런 청바지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요 청바지 원색이랑 스티치 라인. 요게 이 청바지의 무드를 가장 큰 느낌을 좌지우지하거든? 요 스티치랑 요 매치가 독특하긴 해. 그리고 이렇게 통이 좀 있는 스트레이트로 툭 떨어지는 청바지 입으면 다리가 짧아 보인다고 하는 애들도 있는데, 요런 게 오히려 다리가 길어 보여. 여기다가 굽이는 신발 신어주면 괜찮거든? 내가 다리가 긴 편이 아닌데 오늘 코디한 바지를 보면 다리가 그냥 길어 보이잖아. 다리 포토샵을 하지 않은 거거든? 좀 이게 구겨지는 게 싫다 하면은 이렇게 좀 롤업하는 정도를 달리 해가지고 딱 일자로 탁 깔끔하게 떨어지게 그렇게 연출을 해주면 또 괜찮다고. 이제 뭐 가을에 요런 식으로 코디를 해주면 정말 괜찮지? 바지를 지금 세 개를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 좀 가장 와이드한 느낌이 있긴 해. 여기 또 이제 그리너리라고 이렇게 로고 플레이를 해줬어. 얘네는 뭐 이렇게 와이드하게 떨어지는 핏을 스탠다드라고 얘기하나봐. 얘네도 뭐 부자재를 쓸 때 아낀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고, 여기 안쪽도 보면은 깔끔하게 스티치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쇼핑몰 바지를 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매끈하게 신경을 쓰지 않거든? 그냥 그런 디테일까지 소비자를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쓴 데님 브랜드고, 요것도 롤업 핀 거 코디까지 한번 보자. 또 스탠다드하게 코디해봤어. 기장 딱 길게 신발까지 떨어지게 해주고 니트 입어주고 신발이랑 모자 뭐 어느 정도 깔맞춤 딱 해주는 거. 눈동자는 뭐 어디까지 돌아가는지 지금 뭐 체크하는 거야? 시험 테스트하는 거야? 뭐야 새끼야? 약간 미국 하이틴 드라마 같은데 보면 남자들이 입고 나오는 뭐 와이드 팬츠도 아니고 슬림 스트레이트도 아니고 뭐 이상하게 핏이 떨어지는 그런 바지들 있잖아, 레귤러. 그런 게 이제 꾸안꾸 무드가 잘 난다고 했잖아. 딱 요런 바지 핏. 지금 요거는 막 촬영하고 이제 나가는 모자 벗고 나가는 그런 장면인데 이렇게 딱 찍혔어. 아, 느낌이 있다? 일단은 바지 핏이 찐청이어가지고 어렵지 않게 코디를 할 수가 있고, 또 요런 스티치 라인이랑 상이나 뭐 악세사리 그런 거 깔맞춤 해줘도 괜찮아. 그리고 특이한 게 뭐냐면 얘네 지퍼로 똑같은 거 써요. YKK라고 해도 다 디자인이 다르거든? 요게 또 YKK 중에서도 튼튼하고 괜찮은 거야. 오늘 청바지 이렇게 세 개를 코디해봤는데 어때? 가장 기본을 지키면서도 다리 실루엣을 드러내지 않아서 다양한 체형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청바지거든? 꾸몄지만 꾸미지 않은 듯한 느낌이 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멋있는 그런 거 내가 또 좋아하잖아.
요 고정 댓글에다가 URL 남기고 할인료 들어가는 거 가격 해가지고 적어둘게. 영상을 유용하게 봤다면 핏더 사이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